이렇게 하토님이 많이 잡은 거 처음이야. 근데 맨날 우리 한, 그 한 세네 시간 하면서 한두 마리가 끝이었거든.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잡았어. 아우, 좋아요. 다 잘 잤어요. 어차피 순대국밥 먹는다고 하니까 시내 나가야 돼서 오늘은 여러분들 저 산천호 축제 현장 쪽에 와 있거든요. 가서 누워낚시를 해서 산천호 현장 직접적으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야, 이게 얼음 진짜 없네. 지금 얼음 심각하다.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산천호 축제에 얼음을 못 들어간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누워로 할 수만 있대요. 직인이나 뭐 이런 거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낚싯대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런데 그거면 사람들이 못 보겠다. 낚싯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치? 그냥 산천어는 낚싯대가 싸니까 하잖아. 근데 얼음판 아니면은 누워대로 하니까 낚싯대 없는 사람도 못 한다는 거지. 아, 낚싯대 빌리는 데 없어? 나 그 많은 낚싯대를 어떻게 빌릴 거야, 생각해봐. 문제야, 여러분들. 이번 주말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떨어져요. 그래갖고 영하 8도, 영하 9도, 영하 13도, 12도. 다음 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월요일 날 영하 6도, 영하 8도, 영하 9도, 영하 13도, 12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와, 그 다음 주는 완전히 상관이 없겠네요. 그런데 이번 주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이 영하 2도까지 밖에 안 떨어졌어요. 영상 8도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 주말 말고 다음 주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누워낚싯대. 네, 오빠. 네, 많이 잡으세요. 다음 며칠 잡아요. 가봅시다. 고고. 열었다, 열었대. 열었어. 네, 저희 방송하는 생각나가지고 또 왔어요. 네. 아, 이거. 있다. 이게 맛있는 거예요? 알아요. 고추. 장아찌. 이게 지난번에 작년 왔을 때 이거 할머니 없었대요. 할머니 없었대요. 할머니 없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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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죠? 떨어졌어, 이거. 작년 고추 내리고 있어. 그거 맛있어. 안 매운 걸로 오늘 꼬매요. 밥은 없어도 되죠? 네? 밥이요? 밥. 저한테도 밥 못 드려. 그래서 밥을 나 밥 안 국밥인데요? 아니, 밥 없어졌잖아. 국밥인데 밥 없어요? 네, 집에 가서 갔어. 집에 아직 갔어. 농담하시는 것 같다. 자. 그래요, 밥이 없는 자리. 뭘 넣었어? 이렇게. 하천 순대국밥. 집이죠. 다 먹대. 마치네도 그랬어. 시골 방. 이걸 더 달라 그래. 저도. 밥 나왔어요, 밥. 좋은 소리에 손님들한테 다 배운 소리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한번 올게요. 네. 가자, 여러분. 산천호 축제장으로. 지금 산천어 풀고 계신가 보다. 산천어 풀고 계시고. 갑니다. 지금 얼음이 안 얼어서 견진질 낚시는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다음 주가 이제 영하로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때 아마 얼면 이쪽이 싹 다 개방될 것 같은데 오늘 이번 주는 날씨가 되게 푹해가지고 이쪽 라인은 지금 사용을 쫙 저기까지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견질 때 낚시는 안 얼은 상태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쪽만 이제 하게끔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해놨죠. 그리고 저쪽이 이제 누워. 낚싯대라는 거 누워. 일단은 여러분들 수상낚시로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워는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끊어라. 왜냐면 루어장을 줄인 거야. 루어장을 줄여서 선상으로 지금 바꾼 거야. 지금은 수상낚시와 루어가 가능한데 여러분 수상낚시 하시면 될 거예요. 수상도 빙어랑 똑같아요. 근데 고기를 많이 부어넣어갖고 지금 물반 고기다. 네, 겁나게 지금도 많이, 고기 풀었어. 겁나게 많이 잡힌답니다. 인당 표가 15,000원. 네. 15,000원에 5,000원짜리 농수산물 교환권. 네. 2월 1일 날 이번 주는 힘듭니다. 저희가 1월 29일입니다, 현재. 1월 29일 날은
왔는데 기온이 너무 따뜻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은 힘들고요. 저희가 봤을 적에 2월 둘째 주, 예, 2월 8일부터는 그 주는 영하로 겁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빙어 확실합니다. 할 거예요. 사장님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지금 6시에 끝납니다. 6시에 끝나요? 5시 아니고요? 네. 몇 시에 시작해요? 9시. 9시 시작해서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죠. 어우, 여기 폭포수가 같아. 어마어마하네요. 어우, 괜찮아다. 아주 돌아다니고 있고요.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예요. 가봐야지. 기다려봐요. 핫도그 왔다. 핫도그 왔다. 핫도그. 핫도그 왔어. 예, 이쇼. 하나, 둘, 셋 하고 들면 돼요. 잡았어요. 완전히 온몸을 강포 나왔어, 얘가. 강포 나왔어. 도망가. 핫도그 잡았다. 꼬리에 걸려서 겁났어. 꼬리에 걸렸어. 꼬리에 걸렸어, 꼬리. 여보, 여보. 오오오오, 또 나갔네. 나갔죠 빨리. 나무치라고? 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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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하트리 또 왔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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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싸, 또 잡았다. 어, 왔어. 와, 처음으로 여러분들 발 잡는 것 같아. 왔어, 왔어. 와, 핫도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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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우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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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꼬리에서 누가 확 달려가길래 보니까 내 거였어. 이 항상 그물에 걸려가지고 두 번이나. 어, 또 왔어, 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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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쇼. 핫도그님이 산천어 축제 때 이렇게 많이 잡은 건 처음이야. 아니, 전문 낚시대로 하니까 제가 그래도 광어 잡던 사람이잖아, 탁구 형님. 왔어, 왔어, 여보 왔어. 몇 마리냐, 열 마리냐? 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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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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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좀 더 커야 되는데, 해는. 구이나 딱 좋은데. 쉽슈. 확실히 이게 폭이 좁은 데서 여러 마리를 풀어보다 보니까, 고기들이 계속 나가가지고 가는데 지나다니면서 맛있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장료는 15,000원에 5,000원짜리 농수산물 상품권 주거든요. 그거에 여기에서도 쓸 수 있고, 하천 시내에서도 뭐 먹을 때 또 5,000원 돈 대신 합쳐가지고 먹어도 돼요. 그 기구, 아니, 헛걸이 나왔대. 어, 크대, 크대, 크대. 크대, 크대. 와,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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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우와, 크다. 우와. 헛걸이 나왔다. 드디어 헛걸이 나왔다. 백걸이 나왔다. 백걸이 씨. 여러분들, 백걸이. 자. 한번 와라. 아이, 차가워. 와, 백걸이 나왔어. 됐고. 이거 따로 잡아, 흑거리. 흑거리? 아, 진짜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다. 크다. 와, 진짜 핵감이다. 이건 따로 있어야 돼, 개 커. 와, 타짜. 한 43? 어, 꼬리에 걸렸어. 오! 오! 하늘 잘렸어, 와, 내꺼 어떡해. 하늘 잘려버렸어. 와, 어떻게 되게 큰데, 와. 2만원대. 와, 어떻게 잘려버렸어. 어떻게 여러분 잘렸어? 입에 물렸어. 얘는 입에 물었어. 입에 물어갖고 잘렸어 지금. 근데 왜 잘렸어? 와, 어떻게? 몰라. 겁나 커져. 이렇게 물고서 입에 물고서 떨어졌어. 와, 입에 물어갖고 계속 헤엄치는 거야. 아파갖고 바늘 털게 하려고. 와, 네. 지금도 컸어. 너무 커져. 아까 그 정도만. 어, 그 정도만 했어. 에이씨. 어? 어? 나이 오, 크다, 크다, 크다. 우와, 엄청 크다. 아, 좋다, 좋다. 혹시 아까 그거 아니니? 우와, 얘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거, 바늘 열고 있어야 돼. 얘도 핵거리다, 핵거리. 우와. 두 손으로 이렇게 힘 엄청 세. 지금 꼬맹이, 그냥 일반 낚싯대로 다 잡아. 지금 꼬맹이 던지자마자 나왔어. 꼬맹이도 잡아. 제한은 세 마리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가져가서는 뭘 안 하는 거야. 사이즈, 굳이 괜찮은데, 꼬리에 걸렸어. 꼬리에 걸리니까 씨, 겁나 세 보였어. 15수? 어,
다 살짝 땡기고 어차피 휴치기로 가잖아요. 사람들한테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밑에는 만약에 밑에 다운샷으로 내리면 다운샷으로 내리면 바닥을 찍어요. 바닥을 찍은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그냥 짧은 낚싯대 방향을 찍은 다음에 봐봐요. 낚싯대 초리대를 밑으로 내려. 밑으로 내린 상태로 텐션을 준 다음에 이러면 지금 라인이 약간 휘어졌으면 이건 바닥이 닿잖아요. 텐션을 준 다음에 여기서 그냥 쭉 당겨. 그러니까 낚싯대 내리고 있어야 들기가 편하겠지. 내려다가 다시 쭉 들고 왔어. 오!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자,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까? 어? 맞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봐봐. 다시 자연 방생. 봐봐. 바닥에다 찍고. 자, 초리대를 감아서 초리대를 내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오, 왔어. 와. 왔어. 그럼 바로 왔어.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야. 왔어, 왔어. 어우, 귀엽다. 왔어, 왔어. 봤죠? 됐죠? 맞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와! 사이즈대, 사이즈대, 사이즈대! 정말 잡았어? 사이즈대, 괜찮죠, 여러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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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우와, 커! 이제 던지면, 쟤 던지면 잡네, 소용이. 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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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대! 우와, 우와, 깨끗하다. 우와, 깨끗하다, 깨끗하다. 우와, 아, 해골이 다 잡았다, 해골이 다 잡았다. 우와, 크다, 크다. 우와, 독, 해크다! 깨끗다. 아, 겁나. 어. 아이, 개짓게. 1인당 3마리인데 못 잡아가는 사람들 나눠주려고 원래 그전에는 이렇게 걷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져가니까 그냥 알아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못 잡는 사람이 없어요. 잡으면 꼬맹이도 벌써 3마리 더 잡았어요. 아, 물이 많아. 사이즈 괜찮다. 야, 연분 색깔 나와. 겁나 커. 아, 여러분들 연분홍 색깔 나와. 얘 맛있겠다. 얘 색깔이다. 그치, 연분홍 색깔 나지. 그치, 와. 색깔 이쁘다. 야, 얘 색깔 이쁘다. 마지막 30마리 찍었습니다. 야, 얘 해골이 되니? 자, 이거 자, 여러분들 30마리 마지막을 또 다 연방하려면 오, 해골이 커요. 갑시다. 아, 자, 여러분들, 자, 30마리 잡았습니다. 예. 30마리. 30마리. 사람 수가 그만큼 줄고 행사기간에 이제 빙판이 얼지 않아서 못한 만큼 물고기는 더 많이 풀 겁니다. 여러분들, 2월 8일인가요? 그 주에? 2월 둘째 주죠. 그때쯤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얼음이 다 얼 거예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니까 주말에 오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30마리. 아. 저거 갯낚시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 무거워요 시골에.